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호황을 누리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장인데요. 지난해 유례 없는 영업이익을 내고 사용료도 대폭 인상했는데 정작 지역 공원 사업에는 소극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골프코스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의 한 골프장. 시유지가 포함된 증설 계획을 충주시 의회가 심사하지 않기로 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엔 소극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금을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장학생들한테 그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금 충주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인이 바뀐 제천의 한 골프장도 비슷한 이유로 지역사회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골프 동호인들은 10년 전 골프장 조성 때 여러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지역 상생에는 인색하다면서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같이 상생을 해야 될 전혀 뭐 안 해주고 있으니까. 한 연구단체가 전국 266개 골프장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균 10%대였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2% 넘게 치솟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특수 속에 골프장 사용료도 대부분 1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막대한 수익만 쫓는 행태에 대중 골프장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혜택을 대폭 줄이고 비회원들, 에이지 사람들한테 수익을 많이 내는 사회적 책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 골프장의 40%가 몰려있는 충주시는 올 초 골프장 14곳과 상생 협약을 했지만 실제 장학사업과 주민 할인 등에 참여하는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